자, 그래서 해리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틀리게 말하죠. 오케이. 자, 그래 첫 번째 문장. 자, 어딘가 틀린 게 숨어 있답니다. 그러면 틀리게 읽으면 안 되고 절대로 발음에 고쳐서 읽고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주세요. Are his sons in their room? Are his sons in their room? 뜻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방에 있나요? 그의 아들들이 있니? 그들의 방에. 어떤 남자가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고 두명 이상인가 봐. 하여튼 걔들이 방 안에 있냐고 묻는 거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얘가 무슨 어자리에 있는데 주어 누가다. 근데 물었으니까 누가니 했고요. 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오우, 해리 표정이 막 절대로 안 틀릴 테다 이런 아주 굳건한 표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2번. We take a walk with our dog. 오케이, we take a walk with our dog은 무슨 뜻이길래? 우리는 산책한다. 우리의 개와 함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 개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히는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야? 소유격. 소유격이 필요한 자리인데 목적격, 우리를 개가 아니고 우리들의 개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3번. She is a nurse at this hospital. 오케이, okay. She is a nurse at this hospital의 뜻은 그녀는 어떤 뭐다? 이 병원에 있는 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이다. 간호사이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하고요. 네. 됐습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듭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4번은? 레이니, I need an umbrella. 자매님 오늘 단원가? 네. 오케이. 그래서 오, 와우. 이거 되게 열심히 연습했네.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어, 맞았어.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 읽기 연습도 좀 하고 있어. 네. 자, 그래서 무슨 뜻이다 우리말로 하면?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뭐다? 비 인칭 주어다. 됐습니까? 뭐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비 1번 가볼까요? I like her voice and hairstyle.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해석하니까 뭐길래 여기에 her가 필요하다? 나는 좋아한다. 난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여기에 홀는 이런 뜻일 때도 있고 이런 뜻일 때도 있지. 그녀의 또는 의 또는 그녀를 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그녀의. 어, 그러면 her dress and hairstyle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드레스는 말 그대로 드레스야. 그녀의 드레스와 그리고 머리 스타일. 나는 그녀의 드레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드레스라는 헤어스타일이라는 명사 이름씨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뭐가 필요했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 이름씨 것.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해볼까요?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의 뜻은 그들은 요리를 한다. 오, 그들은 요리한다. They cook. 아,
자, 혜리야 또 부탁한다. 얘하고 얘가 도대체 어디가 같냐? 왜? 얘는 그들은 그것들은 어떤 여러 개를 주격 자리에 암만 길어봤자 해서 데리고 온 거고요. 얘는 이거랑 이거라니까. 어? 뭐하고 뭐였어? There는 거기. 거기에라고 하지 않고 비의 동사랑 사용되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어가 있지. 물론 쿡이라는 단어가 요리하다 라는 뜻도 돼. 하다시로. 근데 이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요리사. 요리사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얘는 요리하다가 될 수가 없어. 바로 앞에 뭐가 보여? 어가 보여. 어가 하나의, 한 명의, 한 개의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러면 한 개의 요리하다야, 한 명의 요리사야. 한 명의 요리사.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얘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요리사가 있다. 그래, 요리사가 있는데 몇 명이라서? 한 명. 한 명이라서 얘가 만약에 남자라면 암만 길어봤자 힐 거고, 여자라면 쉬. 근데 히라도 쉬라도 상관없이 다 뭐 쓰는 거야? 이제 쓰기 때문에 요리사가 있다 해놓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일단 뜻이 뭐야? 부엌에. 그 부엌에, 그 부엌에 요리사 한 명이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다음 계속해서 3번. This smartphone is not mine. It is his. 예,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고? 이 스마트폰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것은,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얘는 it is his는 여기에 h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우리말 뜻으로 설명할게. 지금 여기에는 그의 것이란 말인데 이 것이 뭐 대신 왔어? 그의? 그렇지. 스마트폰이 되면 히스는 뭐로 바꿔서도 상관없다. 히스 스마트폰.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히의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는 똑같이 생겼어. 그의도 히스고 뜻으로 설명하면 그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번 아 5번 한번 해볼까? My teddy bear is on the bed. 'This name is 이걸로 바꿔 써야 되는데 this를 쓴다고? Its name is Paul. Its 할 때 점 찍을까 말까? 말을. 점 찍지 마?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고? 나의 곰돌이 인형이? 곰돌이 인형이 침대 위에 있다. 그렇죠. 여기에 어디에가 왔으니까 얘는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 있다죠. 그 다음에 요거 뜻은? 그것의 이름은? 폴이다. 폴이다. 있습니까? 얘는 뭐 대신 왔냐? My teddy bear 하면 안 되고 My teddy bear's name is Paul. 내 곰돌이 인형의 apostrophe s랍니다. 이거 보고 이걸 보고 apostrophe s는 뭐뭐의란 소유의 뜻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apostrophe s가 뭐뭐의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자꾸 뭘 쓰는 애들이 있냐면 이걸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건 안 돼. 이건 it is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놀이공원에 있니? 라는 표현은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7월 8일이다. It is July 8th today. 그렇죠. 이런 it을 보고 이런 안 했네. 비인칭 주어. 그 다음 의자 아래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그렇지. To catch 안 만기로 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있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여러 마리니까 오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 아이고. 원래 뜻은 거기에가 맞는데 여기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얘는 나중에 설명해도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완성시켜 보자.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오케이, 무슨 뜻이고? 거기에 두 개의 책들이 있다. 이러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다 맞았어. 대단해. 두 개의 책들이 있다. 책상 위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공책이야. 공책 두 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중에 고르라 했네. 그렇죠? 네. 이번 day. They are ours. They are ours.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고?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오케이. day는 뭐 대신 왔죠? 그렇죠. The two notebooks are ours. 그럼 뭐 ours는 소유격 대명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ours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지? Our notebook 우리들의 공책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네. Is your father a scientist? 뜻은? 너의 아빠는 과학자인. 오케이. 지금 얘는 뭘 보고 싶은 거냐?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is he a scientist가 맞냐 틀렸냐 물어봤는 거고 당연히 맞죠. 계속해서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네, 뜻은 뭐고? 그것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다. 오케이.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at the bus stop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어디? 어디인데 그럼 비동사 이다, 있다 중에서? 버스 정류장에 여기 있다 없다 치고 버스 정류장에 있다. 있다. 그러면 얘 낫이 없으면 그들이 있다. 걔들이 있어.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 낫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뜻인 거야? 그들은 없다. 부정문. 됐습니까? 틀린데 네. 없고요. 계속해서 3번 I have a two cats. They are cut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무슨 뜻이고 나는 고양이 두 고양이들을 그래서 두 마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hey are cute. 그들은 귀엽다. 그렇죠.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two cats. 그 두 마리의 고양이들 대신 왔는데 그 두 마리나 되는데 he로 어떻게 바꿉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읽고 뜻?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애 뜻은
뭐다? 춥다. 그렇지. 춥다. 어디? 밖에. 바깥. 바깥이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집에 있다. 그래서 얘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this나 that 같은 것도 못 씁니다. 네. 날씨를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this는 난 얘기한 적 없어. 아무 뜻 없는 that도 얘기한 적 없어. 아무 뜻 없는 it이 존재하고 걔들을 중학교 선생님들이 비인칭 주어라고 하실 예정이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가게에 프린터기가 있나요? 라는 표현은? Is there a printer? 그렇지. There in this shop. Shop.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There is는 무슨 뜻인데? 뭐뭐가 있다인데 이걸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또는 are there 하면 된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there는 절대로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 원래 there의 뜻은 I go 나는 간다 there 거기에 원래 뜻은 거기에인데 there가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is there, there is, are there, there are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 있다란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Building. 그렇죠. 이번에는 없다 하려니까 부정문 만들었네요. Elevato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반 친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He is their classmate. Their classmate.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That t-shirt is hers. That t-shirt is hers. 그럼 뭐 hers는 her t-shirt. 그렇지. 아우 훌륭합니다. 오케이. 자 해리야. 보니까 해리 딱 보고 공부하고 나서 익히는 건 아주 잘해. 근데 지금 해리가 좀 더 해야 되고 좀 더 연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봤을 때 그게 나한테 뭘 묻는 건지를 해리가 빨리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배웠던 것 중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내가 뭘 배웠는데 분명히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얘기할 건 제발 해석을 해봐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게 지금 하는 거야. 오케이. 나선님 성취도 보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잘 했고요. 그러면 해리는 오늘 뭘 한 거냐 하면요. 보자. 해리. 구였지 오늘 맞나? 그러니까 다음은 나 선생님이 알수록 어려워져서 하기 싫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인칭 대명사 비동사 마무리할 때가 되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입니다. 참 그리고 스피킹 꼭 제출해. 알겠습니까? 스피킹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주 정취도 좋았습니다. 굿.